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마지막 공식 TV 토론이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이 중계 때문에 뉴스9도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오간 후보 간 주요 공방 장면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일주일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명을 러시아식으로 표현해서 전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발음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로 수도 키예프는 키우로 말하고 표기하기로 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포위한 데 이어서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인 러시아군은 군사, 정부시설, 민간인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시내 한가운데의 TV타워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방송 시설이 파괴돼 국영 방송이 마비됐고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전이 벌어져 병원과 경찰 청사가 불에 탔습니다. 무차별 공습은 주택가도 가리지 않았고 다연장포와 순항미사일까지 동원된 폭격에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сильный взрыв со стороны площади и сразу всех стекол не стало. кто был возле окон, вс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교전이 치열했던 남부 헤르손은 결국 러시아군이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곧 화력을 모아 키이우를 공습할 거라는 정보기관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히 고립됐다며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Russia's Vladimir Putin sought to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free world, thinking he could make it bend to his menacing ways. But he badly miscalculated. 우리 외교부는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